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바로 어제가 수능이었죠. 이번 수능일에는 한파는 없었지만 요란한 비가 내렸는데요. 어제 낮부터 비가 내리면서 다시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이 포근했다 갑자기 추워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전기용품 사용도 덩달아 증가하는데요. 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많은 만큼 사용할 때 안전수칙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추워지면 사용하는 전기난로는 멀티탭을 사용하면 안 되고 꼭 벽체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멀티탭 속의 먼지는 사고 시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제거해야 하는데요. 전원을 모두 끄고 면봉으로 없애면 되겠습니다. 겨울철 가습기 사용량도 많아지는데요. 물기가 있는 가습기는 콘센트에서 최대한 멀리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라텍스 베개나 매트리스는 열이 쉽게 축적되는 성질 때문에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면 유독가스 발생하거나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같이 두고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전기용품 사용이 늘어날 텐데 안전점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만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산간에는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나머지 지역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처럼 곳곳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에서 7도, 낮 기온은 11에서 13도로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아 오늘보다 더 추울 전망입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속에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일요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쌀쌀할 수 있겠습니다.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주말 내내 물결이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